머리를 좀 가시게 그려준 건가? 헐. 진짜 눈썹에 따라 이렇게 이미지가 확확 바뀌는구나. 아, 오늘은 달인에게 이 사납고 못난 눈썹을 교정하는 방법을 배워봐야겠네요. 요즘 대세 신세계 눈썹을 만든 달인이 좋겠어. 오늘 눈썹 메이크업을 배워볼 달인은 바로 이분입니다. 카메라들이 다 뭐야. 완전 깜짝 놀랐어. 원장님의 노하우를 저희 독자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. 저기 눈썹 왜 이래요 오늘? 눈썹. 부끄러워요 원장님. 눈썹이 너 원래 이렇게 안 그리지 않았어? 맞아. 왔다 갔다 하나? 눈썹이 너무 각지고 진하니까 그쵸. 원래 인상 같지가 않고 되게 나이 들어 보여. 그쵸. 저도 오늘 카메라 감독님께서도 안 그래도 나이 들어 보인다고. 어우 잘 보셨어요 아주. 일명 앵그리 버전이죠. 원장님 도와주세요. 같이 가요. 같이 갈까요? 원장님 이렇게 한쪽을 지우고 보니까 너무 창피해요. 아니 창피한 게 아니라 눈썹을 그렇게 그린 거랑 안 그린 거랑 지금 봐봐요. 안 그린 게 훨씬 예뻐. 이거 봐봐. 약간 지금 눈썹이 티미해 보여서 그렇지. 근데 이렇게 센 거랑 너무 느낌이 틀리잖아요. 더 빨리 변신하고 싶어요 원장님. 변신은 내가 지금 빨리 변신해드리고 싶어. 처음에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눈썹을 빗어주세요. 자 그리고 가운데 눈썹이 가장 숱도 적당하시고 앞 뒤에 비해서 형태가 잘 잡혀 있었는데 가운데는 아래는 되게 잘 잡혀 있는데 위에는 약간 비어 있고 앞 뒤로 비어 있으세요.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한 부분을 먼저 터치해서 눈썹의 형태가 요 상태로 이렇게 잡히면 좋겠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. 자 앞부분에 같이 요 중간 부분과 같이 일직선으로 하되 골격이 너무 쑥 들어가 계시거나 좀 튀어나와 보이시는 분들은 그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에 맞춰서 일자로 앞쪽에 눈썹이 없는 부분은 세워서 가짜로 약간 이렇게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터치. 뒷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안 돼 있었는데 뒷부분도 채워주세요. 문자 눈썹이 각지지 않게 약간 둥글려서 뒤에까지 형태를 완성합니다. 눈썹이 없고 그냥 살인 부분은 약간 더 진하게 나올 수 있는 펜슬로 걔를 칠해주세요. 여기는 눈썹이 있고 얘는 살인데 눈썹처럼 그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어때요? 더 진하게 그려야겠죠? 브로우 섀도우를 이용해서 꺼서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두면서 자 여기는 진했었죠 우리가. 네. 그러니까 별로 할 필요가 없고 빈데만 또 살짝 그 위에다가 덧 입힌다고 생각하시고 완성. 그러면 또렷한 눈썹이 완성이 되죠.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. 저요? 한 번에 해보는 걸로. 지금 완전히 아수라백작이잖아 눈썹만 봤을 때는. 이렇게 딱 보면 너무 다르죠. 제가 원장님의 노하우를 배웠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좋아요. 파이팅. 파이팅. 여기서 플러스 팁 세 가지. 첫 번째, 눈썹 숱이 없다면?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숱을 많아 보이게, 풍성해 보이게 이렇게 연출하시면 돼요. 이쪽은 숱이 많으시고 이쪽은 진짜 없으세요. 그랬을 때 약간 앞쪽에다가 살짝 앞머리만 비슷한 계열로 살짝 더 칠해볼게요. 두 번째, 눈썹 숱이 많다면? 제가 눈썹 숱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 감독님이 특별 출연해주셨어요. 그러니까요. 제가 원하던 눈썹이에요. 이렇게 뉘어있던 거를 약간 꺾어서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착착착 쓰죠. 그렇네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눈썹은 이런 결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. 그쵸. 저는 없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까 그냥 둔 거랑 잡아주는 거랑 느낌이 되게 틀린 것 같아요. 되게 정돈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마지막 세 번째, 눈썹 숱과 머리 길이 다르다면? 이렇게 하드한 제형의 컨실러로 스크류 브러쉬를 살짝 베이스 자체를 약간 밝게 해놓으시고 브로우 마스카라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커질 수 있죠. 밝은 컬러의
네, 이 머리 컬러랑 가장 비슷한 아이를 위에다가 살짝 같이. 그래서 뒤에 아이랑 연결이 되게끔 앞머리가 촥촥 올라가게 빗어주면서. 아까 말씀하셨던 검정이나 그레이 톤이 아닌 브라운 톤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면 오늘 아이브로우 정복 클래스 끝! 수고 많으셨어요. 원장님, 저 오늘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인상 너무 많이 바뀌었죠? 다른 사람 같아요. 진짜.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해보시니까 확 느낌이 오시죠? 정말 확 느낌이 와요. 아까는 앵그리버드였는데 지금 이렇게 데이트하러 나가도 될 것 같아요.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원장님 덕분에 오늘 너무 눈썹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리는 법 잘 배워봤고요. 원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